좋아요, 알림 설정. 아, 반갑습니다. 뭐야, 왜 한 대뿐이야? 왜 한 대뿐이야? 왜 한 대뿐인 거지? 안녕하세요. 야, 시즌 2 모여서 시작을 안 하네요. 방주에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보통 막 시즌 2 들어가면 막 화려한 폭죽과 막 시즌 2를 축 미션 중? 와이낫 크루 시즌 2 광주를 대표하는 아래 사진 속 장소로 찾아오세요. 제일 먼저 도착한 멤버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으니 지금 당장 출발하세요. 나 이런 거 진짜 금방 찾아. 안녕 아메리카,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친구 만나. 아, 친구 만나러? 늦어가지고. 아,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가수 KCM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 예, 저 어디로 온 거냐면요. 전일 빌딩 있어요. 전일 빌딩이요. 예. 옆에가 이제 오일과 시계탑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슈어. 와이 낫!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일단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아, 귀여운 게 많네. 이거. 이거 하나만 사고 가도 돼요? 뭔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누가 봐도 약간 보니까 이거 약간 공원 쪽인 것 같아. 여기 여긴 아닌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여기 너무 너무. 모닝와이드에서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가 광주 예술의 거리. 아, 여기가 광주 예술의 거리. 아, 예, 예. 오. 아, 예,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창국이다. 야, 야. 아, 형. 말해. 시즌 2. 시즌 2. 야. 이쪽에서 왔는데 뭐 별거 없었어요? 모르겠어, 나. 형, 이거 어딘지 알아요? 너 어떻게 근데 여기서 왔는데 너 몰라, 이거? 이거? 철탑? 철탑이 아닌데? 시계탑. 잠깐, 근데 우리도 약간 경쟁이잖아. 1등한테만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유세 주저씨. 야, 야, 야. 뛰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네. 형, 형이 저쪽으로 가봐. 이거 어딘지 아니? 저쪽이. 아, 잠깐. 지름길, 지름길. 뒤쪽에 카메라 틀리는 거. 문호를 맞춰 제가. 너는 위아래도 없냐? 방금 제가 바보 두 형제가 뛰어가는 걸 봤거든요. 아, 시계탑이 안 보이길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어? 조정식 1등, KCM 2등, 권은비 3등, 박형규 꼴등. 와이나크루 시즌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하! 드디어 다 모였어. 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야, 잠깐만. 야, 이게 이렇게 안 맞는다고? 누구세요? 원래 셜 모으고. 아, 오빠. 셜! 와이낫! 와이낫 크루 시즌 2 첫 번째 도시는 바로 이곳.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입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광주여라. 광주가 예술의 느낌이 좀 있지 않았어요? 있죠. 비엔날레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그래. 광주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데 딱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아~ 미술 전시 축제. 아~ 예, 우리가 시즌 1에서는 우리끼리 즐기고 게임하고 그렇지. 이랬다면 시즌 2에서는 정답! 약간 정답? 그 뭐야? 이루시죠. EPS, EPS. EPS 땡. ESG. 정답. 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고 좀 멋진 여행을 하자. 의미 있는. 음식이 남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커피를 먹거나 물을 먹거나 할 때도 이렇게 좀 우리 용기를 써서. 오케이. 이 챌린지 이름이 그래서 용기네 챌린지. 자, 여러분의 예술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술성
야, 근데 이 두 사람 옷 입은 것만 봐도 딱 예술성 업계 입고 왔잖아 지금. 야. 오늘 날씨에 최적화된 옷입니다. 야, 넌 무등산 갔다 왔니? 광주가 산이 유명해요. 야, 너는 동묘에서 뭐 주워 입고 왔니? 야, 이거 야 너무 뜯어져 있다. 야, 이거 좀... 저 이거 어디서 사는지 알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시부야에서 샀어요. 형은 뭐 런닝맨 촬영 왔어요? 자, 오늘 1등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했죠? 네. 어마어마한 선물, 저요, 1등이요. 팀을 잡을 건데요. 네. 자, 원하는 멤버를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쳤다, 부럽다. 미션이 뭔지는 그래도 좀 알려주셔야지 제가 살짝 듣고 고르죠. 예술 그림 형제입니다. 제시어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이기 팀만이 광주 한정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주 한정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야, 형 잘 생각해. 야, 잠깐만. 야, 얘들아. 내가 왜 캐시하냐면 코리아 그림 챔피언 모습이야. 장려상 받았어요, 장려상. 나 진짜 잘해. 저는 그러면은 제일 그 오늘은 색감을 좀 과감하게 쓴 은비로 정하겠습니다. 네. 아싸. 네. 두 분이서 오합지졸이서 팀인 거예요? 네. 제시어는 사자성어 속담. 아, 저는 뭐. 예. 네. 자, 광주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근데 은비가 사자성어 못 그릴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그릴게요. 직관적으로. 준비 시작. 너 콧물이야? 상영 문자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림 자체가 너무 쪼잔해. 왜 이렇게? 얘 그림 진짜 너무 못 그려. 예상대로 너무 못 그리는데? 눈사 01? 저 뭐야? 저 뭐야? 이게 뭐야? 통과. 야, 너 이 사자성을 모르지? 아, 진짜 다 듣잖아. 야, 이겼다 이거. 우리가 밥 먹자. 나 배고팠는데. 아, 이건 진짜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쉽다. 너무 쉽다. 아, 이건 진짜 쉽다. 뭐 사람이 나무. 나무가 내려가?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오케이. 아, 나, 야, 이제 네 스타일 알았어. 너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파쿠르 알았어 이제. 어. 야, 이거 진짜 쉽다. 사람이 누웠어. 누워서 떡 먹기. 오, 정답. 자, 그만. 탈락. 나와. 와, 진짜 극혐이다. 야, 진짜 나 권은비 표현력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여러분들 화이팅 팀보. 오케이, 갑시다. 광주, 제 고향이어라. 근데 창모 형 미술 전공 아니야? 맞아. 코리아 챔피언 미술. 가자. 아, 편안하게 그려줄게. 스탑워치 누를 때 갑니다. 준비 시작. 보자. 야. 저 미술 전공이라면서요? 망했다. 와, 노답이다 진짜. 뭐야? 아, 잠깐만. 이마 주름 아니야? 이마 주름? 야, 저걸 어떻게 알아? 갈비잖아. 갈비잖아. 그래. 닭갈비, 닭갈비? 그게 뭐야, 그게? 닭갈비지. 아니, 일관성이. 잠깐만. 갈비, 네모 갈비. 네모. 네모? 스폰지밥.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나요? 가래떡 아니야, 가래떡? 아, 떡갈비. 아, 그렇지. 그렇지. 바보네. 야, 넘겨. 잠깐만. 아, 나랑 그림 실력이 비슷하잖아. 저건 연이야. 춘년. 아, 발음 이상한데. 어우, 야, 근데. 야. 자잖아. 미술 전공이네. 순년자. 암년자? 광주에 암년자가 유명해요? 암! 어둠! 이? 이연자? 누구 성함이야?
미치게 드시고. 아, 뭐랑 같이 먹는 거구나. 자, 30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암년자. 순년자? 아니, 뭔데 이게 이게 뭔데? 5초 남았습니다. 5초. 오, 4, 아, 이게 뭔데? 아, 냉년자. 순년자, 암년자. 뭔데? 뭐야? 예, 보세요. 아, 장난, 이게 김이라고? 이게 김이라고? 이거 왜 그래? 이걸 왜 그래요? 밥 사먹으라고. 김밥. 아, 이거 누가 이거 김같이 보여요, 이거? 이게? 누가 봐도 김인데? 김인데요? 나이는 숫자. 예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식집으로 가시죠! 가자! 아, 간판 봐요. 거목 한정식. 아, 딱 봐도 맛집인데 여기. 아니, 너는 그 밥이 넘어가겠니 너희들은? 밥 너무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야, 우리는 하나 아니야? 우리는 팀 아니야? 우리는 다 부모님이 다르니까. 오, 오랜만이다 이거. 은비가 잘 뚫잖아. 야, 오랜만이야. 초심 야, 찾자. 은비가 잘 뚫어. 천하게 한번 뚫어줘. 네. 돌아왔다! 야, 힘 많이 야 돌아왔다! 근데? 아, 야. 좀 이발 세게 붙였네. 어. 전화에 뚫고 가자. 어, 뭐야? 야! 와, 이거 진짜 맛집 같은데, 여기. 아우, 야. 이거 뭐야? 딱 2인분만 차려놓으셨네. 어, 뭐야? 응. 궁중음식 아니야, 이거? 이야. 와, 대박이다, 대박. 사시미. 새우잡. 오빠 아까 이거 못 맞힌 거 있다. 야, 이거 있다. 김을 그렇게 그리는 거 아, 야, 김을 그런 까맣게 그리지. 김을 하얗게 그려? 아,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야, 김을 그런 까맣게 그리지. 하얗게 그리냐고. 자, 게임에서 이긴 두 분은 푸짐한 광주 명물 한정식을 풀코스로 즐기시면 되고요. 진 팀 두 분께는 메뉴 선택권을 드립니다. 뭐야, 우리가 더 낫네. 자, 지금부터 메뉴가 하나씩 나올 건데요. 맛있는 반찬과 비슷하지만 엉뚱한 반찬이 있습니다. 아~ A, B를 두 가지를 보지 않고 선택한 메뉴로 비빔밥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진짜 감사합니다, 죠. 밥은 아, 한 공기나. 음식 들어오세요. 우와. 야. 잠깐만,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오빠 소리 나는데요? 야. 아, 대박. 와, 얘가 소리 낼만 했네. 추천해 드릴까요? 너 잘 부르. 야, 잠깐만. 추천을 해 줬는데 엉뚱한 걸 추천해 줬다. 저 가만 안 둡니다. 야, 잘 들어. 너네 가만 안 둬 내가. 맞는 거 아니야? 너네. 근데 네가 추천해. 오빠 옛날에 맞았잖아요, 일단 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 소고기도 아니고. 얘는 색깔이 하나야. 사시미. 육사시미. 와, 미쳤다. 얘는 육사시미. 와, 막 뭐 상상돼. 그러면 육회 비빔밥? 아~ 너 회 좋아하지? 네, 저 완전 좋아해요. 네 말대로 육회. 그냥 육회. 얘가 지금 바다에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육사시미가 맞고 제가 약간 채소류야. 오케이. 자,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B. 오케이, 읽을게요. 맞아. 나 모르겠어. 하나, 둘, 셋! 하이! 셋! 하이! 채소는 맞췄잖아. 맞아. 내가 맞추긴 했어. 지금 맞춘 게 문제가 아니지, 오빠. 형규, 너 너무 웃긴 게 뭐 창모 형이 때리니? 아니, 자기 한 변을 해, 아쉬워. 이 형 점점 다가오거든요, 무서워. 육사시미래매. 육사시미래매. 야, 이거? 아니, 우리 금비 사료 냄새 나. 뭐라고? 그러네. 뭐라고? 근데 짭짤하다. 근데 비빔밥에 어울려. 근데 재미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이런 거 골라줘야 돼. 자, 일단 이거 뭐 찾는 거. 자, 다음 거 들어올게요. 냄새가 장난 아닌데? 이제 제대로 된 게 들어온다. 그렇지. 이제 메인이다. 메인 메뉴다. 얜 진짜로 소리 나네. 이거는 식감이 좀 달라. 얘는 좀 그냥 흩어지는 느낌이고. 아, 흩어진다. 얘는 좀 이게 쫀득쫀득한 거. 사시미.
오케이, 육사시미야. 육사시미 가자. 잠깐만,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과자 종류 나온 거 이게 젤리 아니야? 이거 쫀득쫀득. 비빔밥에 젤리를 넣는다고? 지금 크래커 넣어도 말이 돼요? 지금. 에이, 아, 그럼 손 넘었죠. 근데 사실 퍼지는 식감보다는 이렇게 쫀득쫀득이 돼. 그래, 그래. 저희는 선택 B! 하나, 둘, 셋! 나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 젤리 나올 것 같다고 내가 게스 안 했어. 그러니까 나 믿으라니까. 젤리라니까. 아니, 젤리. 그래, 아, 그리고 은비가 제가 좀 정답에 가까워지면 정색을 해요. 딱 알았어, 이제. 이제 알았어. 그럼 이거 계란도 뺄까요? 아, 예리하네. 비빔밥은 계란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가지고. 다음 문제 나갈게요. 향내가 지금 약간 시금치야. 향기가 지금 시금치랑 갈비야. 그 은비 발냄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맞네. 맞네. 너 혹시 갈비 밟고 다니니? 발 밑에 갈비 깔고 다니니? 갈비 밟고 다니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거는 진짜 들어가도 둘 다 괜찮고 그리고 단백질이야. 너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전에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러셨어요. 아니, 잘 뽑으면 이거 맛을 확 올릴 수 있어. 복원 가능해요? 아무리 말이 뻔질을 하든 어떻게 그거를 모른다고 그게 맛이 업그레이드가 되니? 왜냐면 둘 중에 하나를 잘 뽑잖아요? 올라와. 잠깐만, 온기를 느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 믿고 가. 나 지금 둘 다 너무 갔어. 야, 하나도 나 믿고 간 게 없이 둘 다 다 너 믿고 갔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창모 형은 어떤 거? 아, 너 믿을게.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온기가 있는 게 B예요. B야? 그럼 B지. 근데. 근데. 튼 거야. 오빠 후회 안 하죠? 아니,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웃잖아. 야. 정답에 가까워지면 정색을 해. 참 애가 깨끗하고 은비야 왜 이렇게 투명해? 정직하고 하나 둘 셋 B. 야 잠깐만 너 뭐라고? 일로 와봐. 야 맛이 확 올라간다고? 나 이거, 지금 네 이야. 요거는 단백질이고 아, 맛이 확 올라 맛이 확 올라가 이거. 자 다음 재료 들어올게요. 아 이게 비빔밥 재료라고요? 이런 걸 이걸 넣어 먹어? 저렇게 연기하는 거 보소. 확 그냥 입을 그냥 아니 왜? 근데 둘 다 비빔밥에 막 잘 넣어 먹진 않아요. 아 이번에 좀 생소한? 조금 생소해요. 풍미를 살려줄 수 있는 재료. 하나 과일이다. 하나 과일이야. 확실해. 아, 근데 저는 아니에요. 뻔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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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 내가 A 가는데 별로지? 나 진짜 카메라 닦을게. 그렇게만 알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오늘 좋은 친구들 불렀어요. 좋은 친구들. 강한 친구들. 강한 친구들. 강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 세 분은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내가 얘기했지? 내가 맞췄잖아. 과일이긴 하잖아. 강한 친구 왔어, 강한 친구. 야, 내가 얘기했지? 아 진짜 이거 오바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데코로 파르페같이 이렇게. 이거 후식으로 먹을 수 있어. 어 근데 50% 확률인데 지금 네 번 중에 한 번, 한 번 이상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다음 거 들어오세요. 아 이거는 조금 냄새가 나요. 그럼 홍어네. 소스야. 홍어네. 얘 거짓말을 못해. 이거는 좀 아니 왜냐면 맞다마자 바로 나오더라고. 저건 뭐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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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소스. 둘 다 소스. 하나 고추장 하나 청국장. 맞추긴 했어. 근데 중요한 게 청국장을 고른다는 게 문제니까 이번엔 우리 창모 형이 골라봐요. 확실해. 형 저 한 번 더 믿어 볼래요? 아, 또 교란하려고 저 간신. 아니야, 좋아. 아니, 정식아. 형은 널 믿는다. 네, 제가 그럼 말. 전 이거요. 형, 전 이거요. 근데 이번엔 전... 진짜 맞기 싫어서 이번 제대로 알려 줬을 것 같아. 이번까지 속였으면은 그냥 위에다가 악세사리 하나 달아 줘야지. 무슨 악세사리? 링. 머리 링 하나 달아줘야지. 링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야 정식아 너 믿는다. 촉촉해졌다. 너 믿는다 정식아.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하잇. 오빠 왜 저를 안 믿으세요? 아니 정식아 지금 두 번 먹인 거거든. 아니 근데 이거 훨씬은 맛있지. 맛있죠. 왜냐면은 비빔밥에도 원래 약간 단맛이 들어가다. 야야야야 그 양은 우리가 아니야. 뿌릴게. 아니야 이미 뭐 저질러졌어. 아 제가 딱 데코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선배. 아하. 너무 맛있어. 광주 떡갈비. 맛있어요, 오빠? 우와, 근데, 와. 오빠 이빨 꺼내놨어요. 보기 드셔, 이거... 보기 드셔. 야. 오, 맛있죠? 고무인가, 고무?